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멋있는 SUV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우베르박트 레블라 GTS. 뭔가 BMW가 연상되는 디자인이에요. 전면 물어보시면 상당히 우락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큼지막한 라디터 그릴, 그리고 아래쪽에도 프론트 그릴이 다 뚫려 있어요. 이 차량은 고성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두 개, 옆에서 보시면 차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높아요. 그리고 믿음직한 뒤트,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진짜 크거든요. 보시면 옆라인부터 여기까지 차량 위쪽에는 거대한 선프가 달려있는데 앞좌석이건 뒷좌석이건 뻥 뚫린 느낌, 속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레블라 GTS의 엔진. 뭔가 좀 흐릿하긴 하지만 나름 디테일이 괜찮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트렁크가 큼지막하게 올라가고요. 이 정도면 거의 이사갈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문짝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뭔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살짝 파져있고, 어우 시트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세 명 앉으라고 딱 준비가 되어 있구만. 운전석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네요. 송풍구는 원형 타입, 센터 패시아는 무난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제가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아, 와 디자인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그렇다면 시간대를 밤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밤에 보시면 더 이뻐요. 오마이갓, 뒤쪽에 테일램프도 진짜 이쁘고, 브레이크등, 아 브레이크등은 이렇게 들어오고, 제가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 정도면 합격이죠.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오, 처음에 휠스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10마일에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는 않고요. 이게 밖에서 보시면 차가 좀 흔들려 보이는데 내부에서 보시면 편하네요. 그리고 이게 썬루프가 진짜 커서 이 개방감이 아주 그냥 오픈카가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무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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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쿠, 오케이, 조심조심. 시속 80마일에서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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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아이쿠 이게 돌아가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다이내믹한 SUV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오른쪽. 그렇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 자동차의 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트럭을 밀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은 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를 몸통 맞추기 4중 수돌.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개조 품목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본 튜닝 웨지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카본 뒷범퍼, 엔진 프로. 다음에는 머플러를 볼게요. 보시면 과격한 머플러가 진짜 많아요. 티타늄 트윈보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펜더 볼게요. 보시면 펜더가 바뀌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그릴, 기존 그릴도 이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후드 볼게요. 고성능차라면 후드가 뭔가 좀 우락부락해야 돼요. 트윈 인세트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퍼플.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상징도 있었네. 상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미러, 미러는 카본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는 트림 색상, 이거 같은 경우는 캔디 레드. 그 다음에 지붕, 지붕 보시면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스커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거, 이번에는 스포일러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건드리지 않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난잇. 와, SUV인데 캠버각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보텍스 제너레이터 보시면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보라색 타이어 연기, 추락면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좋아요. 차가 크고 무거워 보였지만 막상 악셀을 밟으면 매우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20마일 정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풀악셀로 달리다가 사람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갑니다. 풀악셀, 여기 넘을 때 브레이크, 그리고 멈추면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차체 강성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문짝을 전부 뜯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문짝이 그대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은폐가 돼요. 가자, 은폐가 되죠. 이렇게, 아이 정말. 대략 여기에다가 차를 주차해주고 아레나 캐러베라스로 몸통 박치기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부터 갑시다. 달맥하게 몸통 박치기. 보시면 아직 차체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출발. 그렇지, 보시면 차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앞 유리창이 깨지긴 했지만 차체가 뒤틀리진 않았어요. 보시면 이 뼈대가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이 차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차량의 진동을 이용해서 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탱크로 한번 뭉개 볼게요. 출발 출발 출발.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몸통 박치기, 하이어, 이쪽으로, 그렇지, 완전히 밟았어요. 이렇게. 와, 근데 이게 뼈대가 진짜 튼튼하네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탱크한테 이만큼 맞고도 형체를 유지한 차는 보기 힘들어요. 뭔가 앞부분이 원래 이랬던가? 지금 차가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한데 이 내부 공간만큼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출발. 이쪽으로 보시면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진짜 강력하죠. 자연을 보면서 달릴 수 있어요. 가만있어봐 이거 경치를 가리죠. 일단 유리를 다 깨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베르마트 레블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나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